중국말 잘하는 여관은 조선 천지에 널려 있다. 조선 제일의 여관들 학문도 겸비해야 된다고 눈을 잃었거늘 어찌 공안한 고사 하나 제대로 외지 못한단 말이냐? 我错了, 请原谅我. 열대를 칠 것이니 제대로 세워라.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내놔! 공부할 땐 조선말 하지 말라고 했다. 이발 사공원은 잠깐만 기다려요. 아, 왜 이러세요? 바보 죽겠는데 지금.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요. 보시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꽉 찼는데 아주머니 다음 배 타시오. 아이고 안 돼요. 사공원은 잠깐만 기다려요. 날 좀 태워주시오. 내가 오늘 유시까지 강 건너 보름 마을에 당도 못하면 큰일 나요. 날 좀 태워주시오. 아니 손님들이 이렇게 꽉 찼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한 시간 후에 그 배가 오니까 그 배를 타고 가시오. 아이고 사공원은 안 돼요. 내 사정 좀 봐주시오. 유시까지 당도 못하면은 한 달 소금 장사 다 망쳐요. 아이고 왜 이래 이 아줌마가 진짜.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요. 이봐 사공. 제발 제발. 떠날 거야 안 갈 거야. 바쁜 사람 붙잡고 뭔 사설이기나. 어서 배 띄우지 못해. 아 예예예. 예.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안 된다니까 참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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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원아. 아니 여기 손님들이야. 아이고 사공원. 아이고 아이고. 예 참. 아이고 사공원아. 날 태워가지고 가야 돼요. 안 되는데 사공원은. 사공원은. 소금이 엎질러져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내가 실수를 해서 소금가마를 엎질렀어. 팔을 헛디뎠나 봐. 나룻배를 놓치셨어요? 놓치기는 욕이 난 일이 있어서 다음 배를 타기로 했다. 애미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자리 잡으려는지 모르겠다. 아 글쎄 안 여자가 무슨 소금 장수야. 깜둥이도 아닌 안 여자가 무슨 소금을 다 팔아.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다 하고 방심해야지. 그래 그래 맞아. 에휴 안 됐구만. 자 어서서 가세요. 그러게나. 이 얼마나 윤기가 나. 띵오와 띵오와. 아 이게 훌륭하다니까. 아 띵오와 띵오와. 어 상호가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비단 한 필에 수달피 8장이라고 전해라고. 나라님께 진상하는 무건이라고 해. 이거 봐라 윤기 나는 털에다 어디 흠집 하나 있나. 우주 저작거리에 가봤자 이만한 물건은 우림도 없다. 어디서 동력해 일로. 一张是绸缎八张水塔皮八张他说这是献给皇上的珍品您倒是常去看也找不着这种东西。你这个孩子真要不紧跟他说我要买了비단한필에수달피여덟장쳐주겠대요오그래됐다예쌌다고맙습니다돈이야2,000원수고했다는 나를 얼씬대지 마라. 아버지 말씀이 천국말이 익히려면 천국 사람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천국말이 익히랬지. 잔재주 피워서 푼돈 벌라더냐? 사내는 당장 배를 보라도 뜻이 커야 재구실 한다고 했다. 사람 팔자 지하게 나름인 걸 왜 몰라?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넌 역관들 뜻만 세우면 돼. 아버지도 평생 애쓰셨지만 여관이 못 되셨잖아요. 야 상호아 상호아 이리 와서 이 화상한테 내 말 좀 전해다오. 내 차남 한 분 주마. 저 이젠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상호가 아 상호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 돈이 어떤 돈이 잃어버린 놈들아. 너희 놈들 그 돈을 찾아오지 못하면 제인 마을에 널 진동거리지 마라. 알아? 따라와. 어쩌다 그랬어. 저작거리 구경하다 모가비어른 보침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돈이 얼만데? 다 좀. 뭐? 형, 울지 마! 돈 못 찾으면 모가비 어른한테 맞아 죽을 거야. 울지 마! 울지 말란 말이야, 이 병신아! 제 입만 안 가면 돼. 조자골이에서 미역진을 먹으면 돼.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그 돈 내가 찾아줄게. 웬일이냐? 전주인 어르신 좀 뵈러 왔는데요. 전주인 어른은 왜?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아, 되게 웃기네. 아, 조그만 놈이 뭔 볼 일이 있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허, 장사 방해하지 말고 섞어줘, 이놈아. 어서! 뭔 일이냐? 아, 예, 예, 주인 어른. 아, 글쎄, 이놈이 주인 어른께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요. 처음 보는 녀석인데, 넌 누구냐? 진천골 사는 임상우이랍니다. 그래, 할 말이 뭐냐? 제게 닷점만 주시면 유기전 매상을 곱절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매상을 곱절로 늘린다? 어떻게? 제게 닷점을 주신다는 약조를 하시면 말하겠습니다. 네 말대로 된다면 닷점이 아니라 한약이라도 주마. 의주 대종산에 사당패가 사는 제인마을이 있는데 거기 어린애들 사당패의 재주가 으뜸입니다. 그래, 그런 소리는 나도 들은 적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사당패를 데려다 여기 유기전 앞에서 연일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때 장사를 하면 매상이 늘 것입니다. 예끼 이놈아, 사당패 잔재주에 눈이 먼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물건을 사? 틀림없이 매상이 늘 것입니다. 어허,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어떻게 됐어? 뜻대로 안 됐지만 걱정 마. 내가 찾아줄게. 가자. 얘야, 그 돈 내가 주마. 전에다 열 푼데에서 여섯 전이다. 아니, 어린 녀석이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너 커서 장사를 하면 갑부가 되겠다. 저는 조선 제일의 역관이 될 것입니다. 왜? 你好吗? 你懂汉语吗? 我叫林尚武，我想试试看我的汉水平，麻烦您，我可以跟您谈一谈吗？ 可以， 那么你想先问什么？ 你以前来过朝鲜吗？ 三次，不， 这是第四次来朝鲜的。 您是从哪里来的？ 我是从燕京来的。 最近燕京的情况怎么样？ 传说皇上得病了是不是？ 哎呀， 已经都经过通了，怎么比我还熟悉燕京的情况？你说，如果我便穿清过的衣服，会像清过人吗？还用说吗？别住！你这个东西，小偷，小偷，你这个东西！是谁？他还是个小孩，不懂事，您饶了他吧。 不管怎么样，小偷是小偷，偷了人家的东西，不能饶了他。你一定要罚了他，把他交给官府办吧。好了，请回去。你别管先生，给我走开，气你的。嘘。嘘。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해결 못하면 억세는 나는 죽을 목숨이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형님. 네 놈들하고 허튼 수작 부릴 여유 없다. 아, 형님. 아, 형님도 모가비 성질 아시잖소. 시퍼런 낯을 들고 임두금을 벗겨놓겠다고 난리요. 단량을 투전판에 날린 놈인데 당해도 싸지. 아, 형님, 살려주시오. 아, 남들은 무슨 재주로,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만들어? 저 방돈이 있으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외은이요. 외은? 아, 이거 어쩌려고? 그 청국 상인들이 가진 천원하고 바꾸면 되는 거야. 외은 두 냥에 천원 한 냥으로, 원래는 한 냥 반인데 한 냥만 받는다면 얼씨구나 하고 바꿀 거야. 이거 네 거냐? 아, 참 형님도. 아, 이게 내 거면 내가 이 짓을 왜 해? 투정판 왈패, 그 용태 거요. 그 자식이 이걸 바꿔갖고 오기만 하면은 단량을 준답디다. 저 억세가 그 청국놈 탁 찍어갖고 오기만 하면은 그 통역이나 좀 잘해주셔. 옵니다. 와요. 와쇼.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진작 죽구멍이 말뚝 박았나. 这是我因把我的两块银换您的千银一块交换吧。 本来要我一块半，我有急事，便宜您的。 是真的吗？ 뭐라는 거야? 진짜냐고 묻는다? 이런 제기를 두고 떼놈만 일까 의심한. 아, 진짜지? 是真的。 아, 是真的, 是真的。 지금 뭐 하는 짓들이요? 아, 당신들은 뭐요? 이런 가짜를 가져다 천국 상인을 속이면 조선 상인 전체 신용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 가짜라니? 저 당신들이 뭔데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요? 외은이 조선에 안 들어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어. 이건 가짜요. 아니, 사람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아, 싹 물러가지 못해요. 당신 같은 난전물의 배들 때문에 상계가 어지러우니 당장 그만두시오. 아, 이런 제기랄 진짜. 아니 재수가 없으라니까. 그냥 명언 별게 다 속을 썩이네요. 아, 지진 놈들이 뭘 한다고 설쳐다니 설쳐. 형님, 저 신경 쓰지 마시오. 너 정말이냐? 이 외은이 진짜야? 아, 형님, 내 말을 믿겠어? 안 그러면 생판 처음 본 사람 말을 믿겠어? 어, 형님! 아, 저, 미안하마 어디 가는 거야? 수전다! 아, 저 형님, 빨리 얘기 좀 해주시오. 하울러. 이놈들, 겁장 마라! 아니, 이거 봐.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이요. 자, 이보시오. 당신들은 뭐요?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 관아에 고발해갖고 우리 개죽음 당하게 만드는 거요? 그만두지 못해. 잘못은 니놈들이라고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게. 아, 저 이보시오. 내가 한번 따져봐야겠소. 그만두지 못해.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아, 이거 왜들 이러는 거요? 아, 우리 상욱이 형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요? 당신들 뒤시오. 뒤시대 이러시는 거요? 아, 왜들 이러시는 거요? 아니, 저... 아, 왜... 쳐라. 주라니, 너희 송상들은 상거래 법도도 몰라? 우리가 다 송사시켜놓은 거래를 니놈들이 가로채면 모를 줄 알았냐? 상거래 질서 어지럽히는 네놈 송상들! 이 의주 땅에서 쓸어내야들. 그건 오해요! 사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송방서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 닥치지 못해? 너희 송상들이 조선팔도 사건 다 잡아쳐먹는다는 건 장사꾼이면 빤히 아는 사실이야! 이제 의주까지 쳐들어와 우리 만상까지 잡아먹겠다고 설치는데 그걸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았냐?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린 관아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거요. 닥쳐!
여기가 어디라고 송상놈들이 난리 굿을 치는 거야? 여기가 송도 땅인 줄 알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맞아 쓰러내! 우리는 얼굴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당패입니다요. 사람들 앞에서 재주부려서 먹고 사는 놈들인데, 아유 저기 저놈들 좀 보십시오. 피몽투성의 반병신들 아닙니까? 아, 저 모양이 됐는데 나 몰라라 하시면 어쩌십니까요? 에. 우리 송방하고는 상관없는 일일세. 보상을 받고 싶으면 만수왕들한테나 가보게. 아유 이거 환장하겠네. 아, 저놈들은 송방 사환인 줄 알고 메타작을 당했다는데 상관없다니요.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상옥이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옥이 그놈은 우리와 같이 그 천한 사당패가 아니라고요. 장차 역관이 되겠다고 학문에 정진하던 놈인데. 아이고 상옥아, 우리 상옥이 이거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상옥아, 상옥아. 형님. 더 이상 술 안 떨지 말고 썩 물러가게. 아이고 저기 행수원은 갯값 치른다고 생각하시고 저 불쌍한 놈들 야간제만 쓰게 좀 몇 푼만 집어주십시오. 예? 아이고 행수원은. 아니 여기 행수원은. 행수원은. 여기 행수원은. 야. 에이그. 지독한 놈. 망할 놈들. 니들 죽을 줄 알아. 야 상우가, 아까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가 여기 유기전 비단전에 대행수란다. 난 또 살다 살다 여자가 대행수 노릇하는 건 처음 보네. 아 저 형이야, 저 제발 안 도망갈 테니까 저 이거 좀 놔주셔. 입 닥치고 따라와 이 자식. 형님, 이놈들 아주 단단히 혼내주시오. 염려 마라. 내가 이놈들 아주 뼈를 추려 놓을란다. 빨리 가. 빨리 가. 아 빨리 가. 이봉해. 이봉해. 아이고 우리 대행수께서 자네한테 기니 할 말이 있으시다네. 시간 좀 내주겠는가? 아무리 다급해도 마음에 걸립니다. 난전 무뢰배들한테 일을 맡긴다는 게. 아가씨, 지금 그거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이건 꼭 성사시켜야 할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 사정이 다급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자네가 중국말을 유창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네. 포구 난전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점포에 청국상인이 와있네. 거래를 하자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점포에 통역을 맡은 사람이 송도에 가있어. 난 그저 조금 알아들을 정도라네. 우리로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래네. 난전 무뢰배한테 어찌 중요한 거래를 맡기십니까? 도와주게. 청국상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